다문화 시대의 소통의 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부산 영어 방송이 여섯 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올해는 난청 지역에 중계소를 설치하며 보조 주파수도 확보해 새로운 청취자들을 위한 특집 방송도 마련됐습니다. 김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40여 개국, 5만여 명의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부산. 글로벌 도시 부산에서 세계와 소통하는 부산 영어 방송이 27일 개국 6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번 6주년 특집 방송에서는 기장 지역에 위치한 원전의 현안에 대해 전 세계 원전 에너지 전문가들과 연결하고 강서구 녹산동에서 제작한 영화 등을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FM 90.5MHz의 영어 방송이 난청 지역이었던 기장군과 강서구에 103.3MHz 보조 주파수를 확보해 방송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We've got 17 hours of live shows that are going on from 7 a.m. until midnight to celebrate not just our sixth birthday, but we've also expanded our broadcast relay. So make a lot of new friends, you know, make a lot of more listeners in 정관, 기장, and 녹산 areas. 또한 부산 거주 중국인 2만여 명, 요커 관광객까지 증가하며 재작년부터 시작한 중국어 방송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올해는 외국인 DJ 콘테스트와 영어 프레젠테이션 대회 등 내 외국인을 아우르는 다양한 행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도시 부산을 홍보할 수 있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산 시민들이 영어 방송에 좀 더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존 라디오 방송 외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도시 부산의 견인차 역할을 견고히 하고 있는 부산 영어 방송. 이제 영어는 언어를 넘어 소통의 중요한 매개체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현정입니다.